네,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자는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됐죠.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.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약은 3배 가까이 늘었고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. 김충영 기자입니다. 여행객들이 티켓 발권을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. 짐을 부친 여행객이 출국장 앞에 몰립니다. 불과 열흘 전 썰렁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.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점 나아지니까 좋을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여행업계도 바빠졌습니다. 어젯밤 이 홈쇼핑 회사가 편성한 스페인, 이탈리아 상품엔 1시간 동안 무려 2,800건의 주문이 몰리며 완판됐습니다. 지금 예약 접수하시면 3일 이내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.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여행사 직원들은 다시 숨 돌릴 틈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. 이 여행사의 해외여행 예약자 수는 격리 면제 발표 전보다 183% 늘었습니다. 북미, 유럽 등 고가의 여행 상품 예약 증가폭이 큽니다. 자가격리 해제 발표 이후에 홈페이지 유입량, 전화 통화 그리고 예약 건수가 바로 직전 주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들뜬 마음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계획은 있었지만 국내 여행 정도 만족했었는데 하반기에 미국 가고 싶어서 일단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는데. 업계는 올 하반기엔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60%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. TV조선 김충령입니다.